안녕하세요. KTN TV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위장한 명품 가방. 법과 상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 국민 상식에 도전하는 대통령실의 무리한 주장과 민주주의 시험대.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실이 뇌물로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선물은 외교 관례와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법과 상식의 경계를 넘어선 무리한 주장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뇌물수수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가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범죄 증거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다. 범죄 증거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호도하고 이를 기록관에 은닉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법감정을 크게 해치는 행위이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진실의 밝혀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무리한 주장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범죄 증거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변장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와 투명한 정부 운영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위협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실의 행위는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이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로의 변장은 법과 상식을 넘어선 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좀 달아줘.